바로 이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라면 공개했을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무리한 감추기 시도며 독단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다음부터 하겠다면 좋았을 텐데 의욕이 넘쳤다. 나라면 공개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소신 발언을 했던 금태섭 의원도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왜 하필 울산 사건부터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건 총선을 앞두고 하명수사 의혹의 불똥이 당으로 튀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의당도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독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한마디로 개풀 뜯는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헌법과 법...